안녕하세요. 봉봉성외과 안티에이징 센터장 정재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녀 모두의 고민이 되어버린 탈모, 탈모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머리숱은 어려 보이게 만들지만 반대로 머리숱이 적으면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안티에이징과도 연관성이 높은 탈모 치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위치에 모발이 없는 것을 탈모라 합니다. 하루 50개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자연탈모라 하고 하루 100개가 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이상탈모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루 빠지는 모발량보다 많은 이상탈모를 우리는 흔하게 탈모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것은 결국 모근의 튼튼함과 모근의 성장 보호를 돕는 모낭의 역할이기에 한꺼번에 모낭이로 표현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에 가까운 모발이 성장기에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기, 휴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퇴행기는 사직서, 준비에 가깝고 휴지기는 퇴사 직전에 가깝습니다. 성장기에 열심히 일하던 모낭이가 점점 게으름을 피우며 사직서를 준비하고 결국 게으른 모낭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퇴사하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낭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머리카락의 퇴사를 막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다양한 상황과 이유에 의해 생깁니다. 출산이나 피임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변화, 갑상선 질환, 접촉성 피부염, 지루염, 두부백선 등의 두피 질환, 다이어트, 스트레스, 무거운 모자나 가발에 의한 압박,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고혈압 약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탈모는 유전성이 있고 염색, 펌, 왁스, 스프레이와 같은 자극으로도 악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탈모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이의 효소에 의해 DHT로 전환, DHT가 증가하면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탈모에 의해서 모낭이가 이를 게을리해서 머리카락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탈모를 초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탈모 치료는 모낭이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이 있을 텐데요. 탈모와 관련된 내적 환경이 DHT 농도라면 외적 환경은 두피 상태일 것입니다. DHT 농도가 증가하거나 두피 상태가 악화되면 탈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환경 을 잘 만들어줬을 때 모낭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탈모 치료는 복합적입니다.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시술로만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효과를 완벽히 볼 수 있습니다. 모낭이가 좋아할 만한 내적 환경을 만들 먹는 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모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적 환경을 만들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줄기세포를 포함한 탈모 치료에 최적화된 약물을 배합해 만든 BB 헤어앰플을 주사가 아닌 바늘 없이 주입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집약시킨 치료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탈모 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낭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랜 연구로 줄기세포가 포함된 BB 헤어앰플을 만들었기에 탈모 치료의 끝판왕은 이곳 봉봉 안티에이징 센터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영국 TTS, 한국 두피 모발 연구학회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을 가진 전문팀으로 구성된 인력들이 시술 전후 5단계에 걸쳐 관리를 진행하기에 그 효과는 시너지가 납니다. 지금까지 탈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을 가진 전문팀과 함께 탈모 치료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